오늘 이슈는 교사촌지 디지털 사생팬 플라잉카입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쫓는 건 기본이요. 개인 연락처, 항공기 좌석 번호까지 사고파는 사생범죄. 팬이라는 탈을 쓴 범죄죠.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서 연예인의 눈동자에 비친 풍경을 보고 집을 찾아내서 성추행을 시도한 사생팬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가수인 마츠오카 에나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집 앞에 잠복해 있던 한 사생팬이 마츠오카가 나타나자 수건으로 입을 막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체 집을 어떻게 찾아냈나 봤더니 SNS에 올라온 사진 속 눈동자를 단서로 삼은 거예요. 먼저 눈동자에 비친 기차역 주변 풍경을 확인한 뒤에 지도의 스트릿뷰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아내고요. 마츠오카가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커튼의 위치, 햇빛이 비치는 방향 등을 분석해서 방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해요. 소름.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런 디지털 스토커 사건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제 SNS에 사진 올릴 때 눈동자에 비친 모습까지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애 잘 좀 부탁드려요 하면서 슥 내미는 천지. 요거 요즘에도 있냐고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뿐 아니라 항공권, 진주, 목걸이, 태블릿 PC, 미용실 이용권, OK 캐시백 포인트까지 아주 종류도 다양해졌대요. 지난 5년간 촌지를 받은 걸 딱 걸린 초중고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요. 무려 151건, 액수로 따지면 13억 원 정도였는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촌지를 챙긴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만큼 고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이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절반이 넘는 경우가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 4명 중 3명이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촌지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형 프로펠러가 자동차에 붙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목적지로 이동하고요. 달리던 자동차는 접혀있던 날개를 펼치더니 비행기로 변신해서 이동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자 꽉 막힌 도로에 갇혔을 때면 한 번쯤 상상해보게 되는 미래형 자동차, 일명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플라잉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직 입착륙이 가능한 드론형, 활주로를 달리다가 뜨는 비행기형, 차량의 날개를 다는 방식인 자동차형이 개발된 상태인데요. 자동차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차가 활발히 개발 중이지만 운전자 없이 100% 자율주행이 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대요. 근데 플라잉카는 이미 시범 운행하는 나라도 있고요. 규제벽이 낮아서 자율주행차보다 더 빨리 상용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버와 보잉, 에어버스를 포함한 세계 170여 개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달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주차나 안전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니 기대돼요. 여러분, 저희 눈동자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